문재인 대표의 사퇴 요구 본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분당 이야기까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비노계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끝끝내 사퇴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 되면 아마 총선 전에 그 이합 집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분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표는 깨끗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공천권을 노리고 사퇴하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을 주게 된다면은 내년 총선에 가는 불보듯 떠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천상초 차장, 네. 지금 조경태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기감이 일단 굉장히 커요. 네. 문재인 체제로는 필패한다, 총선에서. 이런 데 대한 공감대가 있다는 설명인 거고, 그래서 총선 전에 이합 집산이 가능하다. 이게 분당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다시 묻죠. 분당 얘기를 하는 거냐 물었더니 네라고 다시 답을 한 다음에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2013년도에 있었죠. 난닝구 백바지 사건.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열린우리당 이 친노 세력들이 이제 뛰쳐나갔던 건데 지금은 반대로 오히려 비노 세력이 당을 버리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천정배 의원이 호남 신당론을 이제 꺼내 들었던 이후에 또 분당론까지 이제 꺼내 들면서 새정치연합의 내홍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결국에는 분당이 된다는 거는 네. 국회의원들이 내가 이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죽진 않겠다. 그죠? 네. 그런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 가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분당이 사실 저는 실제로 이제 분당을 출입하면서 겪어봤는데 제가 그 새천년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갈라져 나갈 때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열의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친노 패권주의로는 절대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없고 또 9년에 대선에서 정권도 가져올 수 없다. 이러한 비판이 굉장히 비등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이 상황에선 다 죽는다라는 그런 자기 확신이 자기 정치적 생명을 던지는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 반수 가까이는 돼야 분당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조경태 의원은 이미 그 대표의 사퇴 거부로 그런 것이 이미 그 궤도에 레일을 타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고 아마도 그 문 대표나 이런 친노 쪽에서는 그런 수준 아니고 제압이 가능하다. 예. 현재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저런 논의가 커질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 거죠. 예, 문재인 대표가 거죠.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분당론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조경태 의원뿐만이 아니라 그 뭐 박주선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이 그 문 대표의 어떤 책임, 분명한 책임, 다시 말해서 사퇴나 그에 버금가는 전면적인 당의 쇄신 약속 예. 이런 부분이 없으면 당은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는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경태 의원은 이제 하나의 그 신호탄을 쏘아올린 불을 그런, 지핀 정도다 네, 그런 정도라고 아직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오늘 동교동계 한 전직 의원이죠. 임시 전당대회 이야기를 꺼냈어요. 임시 전당대회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대표를 바꾸는 작업을 임시적으로 다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천상철 차장. 네. 이게 동교동계 공감대가 전체에 있는 얘기인지도 궁금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뭐 전체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기보다는 일부 전직 의원의 개인적인 사견일 텐데 어쨌든 간에 당원 당규에는 임시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를 다시 뽑을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까 박성원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많은 의원들이 다수의 의원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전당대회 임시 전당대회가 열릴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논의들이 자꾸 막 확산될수록 문재인 대표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문 대표의 입장 표명이 늦어질수록 이런 분위기가 들불처럼 번지다 보면 예. 새정치연합은 점점 더 어려운 지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서 문 대표가 어쨌든 간에 뭔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동계동계가 오늘 화요 모임을 했던 그 장면인데 이날 오전에도 문재인 대표에 대한 아주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양수 전 의원이 동계동계로서
바로 이 임시 전당대회를 거론을 했는데요. 일단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저도 어제 그 당은 16조에 의해서 임시 전당대회 소집할 수 있거든요. 그 안건을 문 대표 뭐 사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요구한다든가 지도부 구성을 요구한다든가 이번 주까지 기다려서 안 되면 내주에는 그 모임의 실체가 구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까지는 기다려보다 안 되면 저런 얘기들이 굴러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성원 변호사님 실제로 저렇게 지금 대표가 내가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당대회를 추진해서 전당대회를 밀어붙여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런 그 단체에서는 예. 뭐 제가 새정치연합의 당헌을 뭐 좀 더 보자는 모르겠지만 일반 당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대표가 당 임시총회를 소집 전당대회죠. 전당대회 소집하지 않으면 당헌 제16조에 해가지고 당원 중에 정족수라고 있죠. 예. 몇 명 이상이 되면은 대표에게 전당대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거기에도 대표가 응하지 않으면 아마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전당대회를 소집할 수 있고. 예.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면 뭐 별 문제가 아닌데, 이제 안 물러난다니까 지금 박양수 전 의원을 비롯 하는데요. 이제 몰아내겠다는 거죠. 예, 그 안건으로. 예. 그 임시 전당대회 안건으로 문재인 대표의 해임과 새로운 대표의 선임 안건이 상정돼야죠. 그래서 예. 이게 만일에 그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안건을 가지고 안건으로 해서 임시 전당대회 소집을 만일 일부 당원들이 정족수에 맞춰 요구한다면은 아마 적법하게 네. 임시 전당대회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저기 임시 전당대회는 지금 현재 당원 당규상 대의원 3분의 1이 소집을 요구해야 열리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네요. 네, 많은 수인데 물론 지금 대의원 숫자만으로 보면 전당대회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네. 아마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이 3분의 1을 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소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집을 했으면 말하자면 대표를 새로 뽑는 이런 안건을 관철시키고 말하자면 문재인 대표가 아닌 다른 대표를 선임하는 데에 어떤 확고한 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당대회 소집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아직은 네. 당이 주류가 친노계고 그렇습니다. 역시 네. 얼마 전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뽑힌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만일에 전당대회를 예. 한다면 다시 뽑는다면 그것은 문재인 대표가 다시 뽑힌다는 것이 배신임 받을 가능성도 예. 있다. 비주류들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군요. 네. 천상철 차장, 네. 아까 뭐 자막에도 나왔지만 권노갑 고문이 저게 임시전당대회 얘기가 전체 의견은 아니다. 동교동 전체 의견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화요 모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죠. 네, 화요 모임 매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최근에 관심을 받았던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당원들이 자꾸 문재인 대표 비난하고 정치 관련된 발언을 하니까 오히려 이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권노갑 또 김옥두 전 의원들이 오히려 자제를 시키는 예. 이곳에 와서 그런 얘기할 거면 오지 마라.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일이다. 이러면서 자제를 시키는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예, 지금 뭐 몇 분 당원들이 지금 뭐 고함을 지르고 있고 사람들이 또 고개를 돌리고 있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광주에 가서 역군적으로 빠르자 나가고 그 안 그래요? 여기에서 일체 정치력이 할 수 없어. 알았어? 아, 내가 오늘 얼른 불에 핥아야 내가. 선조보다도 못했네. 그 선조보다 못했네. 앞으로 정치력이 하신 분은 계속 와서는 안 돼요. 천생님 너무나도 그리운 거예요. 이 시점에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 묘소니까. 묘소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 책임 문제께서 나오고. 아유, 지금 그런 말 할 내가 계제가 아니야. 나중에 이야기할 때가 나. 상임 고문 끝나고 나서. 아, 그것도 아니고. 19대 하도 많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그 일치된 걔는 아니야. 박성훈 논설위원, 네. 궁금한 게요. 네.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를 흔들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있습니다. 네. 근데 불만도 많고 그런데 동교동계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집단 행동을 하면서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고 요구하지 않는 이 네. 상황. 네. 뭐 속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동교동계나 그 구민주당계에는 사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 과거 그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받는 정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권력이 바뀌었을 때 그때 이른바 그 백바지 뭐 우리 요전에도 했습니다만 그들이
과거의 구 정치 세력을 하나의 낡은 정치 세력으로 몰아세웠던 것이 말하자면 동교동계, DJ 이름을 팔아서 자기 정치한다. 예.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어떤 매도당했던. 네. 지금 상황에서 특히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묘소 앞에서 어떤 말하자면 문재인을 흔드는 이런 것들을 특히나 아까 일부 그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하는 과격 당원들의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DJ를 팔아서 말하자면 구태한다. 이런 것들을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 조직적으로 우선은 상임 고문단을 통해서 어떤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역 의원들 바로 박지원 의원으로 상징되는 현역의 비노 의원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어떤 앞으로 전당대회를 하든 분당을 하든 그런 부분에서 조직적인 공감대가 갖춰져야지 개별적으로 동교동계가 나서는 것은 실체 없는 구정치 세력의 하나의 시대착오적 행동으로 매도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거죠. 박성훈 논설위원의 설명을 들으니까 동교동계가 왜 저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는데 천상철 차장한테 질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호남 지역에서 좀 갈라서라 친노하고 이제 그 돈까지 내 대줄 테니까 당을 좀 만들어라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실제 그런 기류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오늘 동아일보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동아일보의 기사인데 정확한 워딩을 옮겨드리자면. 예, 제가 좀 부정확했나요? 네, 우리가 돈 대줄 테니 차라리 호남 신당을 만들어보러. 뭐 이런 얘기였다고 합니다. 예. 만들어보러. 이제 정확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주승용 호남을 대표하는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이 공갈, 막말 이런 걸 쏟아내면서 이것이 친노 세력의 호남에 대한 막말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과거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난닝구 백바지 이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분당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지역 주재 기자한테 직접 확인하십시오. 예, 뭐 진행까지 다 하시네요. 예. 지금 광주 주재 동아일보 정승호 부장이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승호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지금 호남 민심 부글부글 들끓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일단 재보선 민심, 재보선이 끝난 다음에 호남 민심이 더 좀 격앙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말로 문재인 대표 그리고 친노 세력 완전히 결별을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까? 아, 네. 그런 분위기들이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갈라서겠다 뭐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예. 언젠가는 결별하지 않겠느냐는 게 이게 뭐 지역 여론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징후들은 지금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제는 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남 도의원들이 나섰고 예. 오늘은 광주시의 의원들이 지도부 이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 지도부 총사퇴 등 조치가 없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등을 돌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이런 액션은 아무래도 이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갈라서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명분 쌓기용 수순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은 일단 떠나고 있다. 이거는 확실한 흐름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아까도 조금 전에 우리 동아일보에 나왔던 기사 얘기를 했는데 자 당을 만들어 호남 신당을 만들면 내가 돈을 대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돈을 대겠다는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예. 지역의 민심이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신당 여의가 지금 나오고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구체화되거나 뭐 새 규화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 같지는 아직 않고요. 일부에서는 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문 대표 거취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때 가서 뭐 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 뭐 신중론이 있고, 예. 일부에서는 괜히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 호남이 다시 또 고립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고립을 걱정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이 관망하는 자세인 것 같고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이게 무슨 구체화되거나 뭐 이 그 액션이 바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예. 자 근데 이제 호남 신당론 얘기 나오면 누굴 얼굴로 내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로 내세울 사람이 마땅치 않다. 이게 호남의 고민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당을 만드는데 한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현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신당이 출범하더라도 지역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은 한계인 게 맞죠. 네, 하지만 지역에서는 지금 여당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라도 예. 괜찮다. 뭐 이런 게 전체적인 기류인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지금 전남 강진에서 집거 중인 손학규 전 대표 선 대표가 정치를 제기한다면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재보선 참패 이후에 그 손 대표가 기거하는 흑집에 지지자들이 많이 몰렸거든요. 그랬군요. 그렇다 보니까 손 대표가 상당히 곤욕스러워 했다고 하는데요. 손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정계 복귀로 비춰지지 않을까. 무척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현 의원이 지난 재보선에서 당선이 된 예. 뒤에 예. 새누리당이 과거와 달리 호남에 대해서 진정성을 많이 보이고 있다. 또 예산 예. 폭탄도 퍼부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예. 있고요. 예. 예. 호남 내에서는 야, 이참에 친노와 갈라서고 전략적으로 새누리당과 좀 연대를 해보는 것, 그럼 합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예. 것들 거론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는데 현지에서도 그런 기류가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엔 조금 많이 나간 것 같고요. 예. 아, 문 대표가 친노에 대한 반감이 뭐 있는데 이 반감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새누리당과 연계한다거나 뭐 아니면 제휴한다거나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전남 순천에서 여당 의원을 배출하긴 했죠. 그런데 아직도 이제 호남에서는 그 반 새누리당 정서가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박근혜 정부의 호남 인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 대단히 좋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제2의 뭐 이 이재명 의원이 나오기도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전략적 제휴 이런 가능성은 조금 무리가 아닌 듯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잊었습니다. 정청래 예. 의원의 공갈 발언. 예. 전남 지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안 좋아서 뭐 의원총회, 도의회 예. 의원총회에서도 뭐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정청래 의원에 대한 기류는 어떻습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정책원이 불난집에 부채질했다.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저 정도면 출당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격한 반응들이 많습니다. 예. 정책 의원이 이제 몰아붙였던 우리 주승용 의원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유일한 최고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 의원에 대한 감정이 다른 지역보다는 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그 문 대표한테도 불통이 좀 튄 것 같습니다. 문 대표가 리더십 부족하고 기강을 좀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문 대표도 이번 이 뭐 막말 파문에서 상당히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지금 아마 시청자들이 우리 정승호 부장 얘기를 쭉 들으셨으면 지금 호남 정서가 어떻구나라는 걸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정승호 부장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정승호 부장이 광주 전남 민심을 아주 자세히 전해줬습니다.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요. 시청자 질문 보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당 안팎의 질타에 귀를 막는 건 1년만 버티면 총선이고 그때 공천권만 쥐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 아닌가요? 친노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국가도 국민도 당도 아닌 오직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 같습니다. 친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해주신 의견이었는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예. 그동안 많이 거론이 됐고 비판이 되어왔던 친노의 패권주의를 지적하신 목소리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이 사태가 자칫 뭐 분당 얘기까지 좀 섣부르지만 나오는 이유가 예. 무엇보다도 선거 패배했으면 더구나 전패했으면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 과거 뭐 멀리 갈 것 없이 지난해 730에서 그때는 그래도 0패는 아니었죠. 11대 4로 패배했던 그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물러났듯이 사실 대표가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만일에 당원들이 당신 없이는 내년 총선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당신이 간판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선거를 못 치른다라고 하면 다시 재신임을 받는 것이 상식인데 예. 그 상식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네. 그건 아무리 따져봐도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 친노들이 내년에 다시 기필코 공천을 받아서 주도 세력으로 해서 대선 후보까지 거머쥐어야 되겠다라는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사 후당 예. 때문이 아니겠느냐. 선사 후당. 예. 이런 생각이 지금 당내에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거죠. 예. 오늘 박성원 논설위원이 선사 후당이라는 또 어록을 남겼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 지금 위기의 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위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여러 차례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비판 내용이 고스란히 본인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불통의 리더십, 불이중 리더십, 오만한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패권주의를 하는 것이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패권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비공개, 또 불공정, 불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갈량이 와도 현재 우리 당 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 참사와 지역 편중 인사로 인해 국민들은 둘로
나뉘어져서 끝없이 대립했습니다. 우리 당에 친노가 없습니까? 친노에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취임 이후에 과연 친노가 불이익을 받았습니까? 이번 공천은 어땠습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들을 내세워서 야권 분열의 불미를 제거한 것은 아닙니까? 대통령의 독단이나 측근, 실세 등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추측 인사가 박근혜 정권을 망쳐왔습니다. 최고위원들하고는 전혀 상의도 하지 않고 참 야당 대표로서 어쩌면 참 좀 구차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어쩌면 저렇게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얘기들만 골라서 하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좀 쇄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번엔 천상철 차장께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죠. 박 대통령의 리더십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불통 리더십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주셨는데 정답을 주셨습니다. 그죠? 어떻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인사 문제로 많이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총리 도대체 언제 발표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벌써 총리가 자리에 없는지 내일 모레면 이완구 총리도 검찰에 출석한다고 하는데 오늘도 국무회의 옆자리가 원래 총리 자리인데 그 자리 비어 있었거든요.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았었고 이 불통 논란과 관련해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하도 많이 소리를 들어서 막 귀에 못이 박히게 이제 들었던 내용일 텐데 이 연금개혁이다 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밀어붙이는 요즘에 보이면서 오히려 좀 지지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야당이 자꾸만 세금 낭비를 한다. 소득대체율 50%가 웬 말이냐 하면서 계속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야가 협상한 협상 안에 대해서 완전히 청와대가 비토를 놔버리는 셈이 됐거든요. 예. 여당은 또 아니 대통령 저렇게 얘기 하명을 하면 우리는 야당한테 가서 어떤 협상력을 보여주느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 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이런 당청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또 대야 관계에서도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도 항상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거거든요. 예. 이완구 총리 이제 후보자의 이제 다음 이제 총리 지명자를 누구로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제대로 된 총리 후보자를 또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도 아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예. 자, 시청자분이 아주 정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불통의 피해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 두 분 다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 오피니언맨에 실린 정현욱 정치부장의 칼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아류 정치라는 제목인데 자 아주 핵심적인 얘기들이 몇 개 있어서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은 재보선 책임론이 제기됐을 때 몇 마디 말만으로 넘어가려 했다. 자신은 사퇴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측근들을 정리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친노 패권주의가 힘을 얻었고 사태론의 불길이 되살아난 것이다. 실제 행동을 주저하는 아류 정치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아류 정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면서도 노무현 대통령다운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아류 정치의 한계를 보여줬다. 이런 지적이고요. 전략 없는 노무현 정신은 공허할 뿐이다. 문재인은 문재인 정치를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뭐 우리가 많이 그동안 지적했던 부분들을 정리했는데 아주 핵심적인 네. 내용만 요약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노무현을 팔아서 말하자면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자산으로 삼아서 그 그늘 속에서 정치를 하면서도 정작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그 지역주의 청산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본인이 책임질 때는 책임지고 이런 말하자면 버리는 정치를 통해서 어떤 그 정말 지지 기반을 확대했던 이런 것은 이어받지 못하는 예. 그야말로 그 외관만 이어받는 그 유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예.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걸 잘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 텐데 네. 지금 야당이 혁신을 하고 문재인 체제가 바뀌고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와서 야당 리더십이 바로 서는 것을 제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네. 여당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사실 여당에서는 지금 아니 실제로 우선 여야 지금 현안 그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예. 현안들도 산적해 있는데 야당의 불안정이 계속되는 것은 사실은 여당을 위해서
또 바람직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일을 못하니까 예, 바람직하지 네. 않습니다. 그런 걱정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약간 사가 낀 걱정인데 네. 문재인 대표가 저러다가 만일에 낙마하면 우리로서는 가장 좋은 그림을 잃게 되는 다른 구도에서 싸워야 되는데 총선을 치러야 되는 그렇습니다. 예. 총선을 전혀 다른 야당과 정말 변모된 야당과 일합을 겨뤄서 하면 상당히 그 싸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예. 제발 잘 버텨줘야 되는데 뭐 그러한 정말 농담 아닌 농담들을 실제로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19대 때 보면은 한나라당이 박근혜 비대위 체제로 들어서면서 당을 네. 쇄신하고 그래서 당을 다시 일신을 한 뒤에 총선을 치러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새누리당에서는 조금 걱정하는 내부 기류도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그 저 이인재 후보가 그 새천년 민주당의 말하자면 대세론 해서 후보 1위를 달리다가 예. 이인재 후보가 슬며시 넘어지면서 노무현 후보가 치고 나오는데 사실 그때 한나라당이 제대로 그에 맞는 대응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졌잖아요. 네.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사퇴론 그리고 분당론 리더십의 위기 그 상황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